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랑와랑 TV 직원봉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웅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요즘 정말 덥습니다. 네. 지금 어느 정도 덥냐면은 제주도 소방본부가 네. 얼마 전에 온열주의보도 발령을 했습니다. 네. 어르신들, 특히 야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굉장히 또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렇죠. 이럴 때일수록 수시로 네. 물을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텀블러 같은 거 요즘 많잖아요. 이런 이동식 컵 같은 걸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물도 많이 드시고 더울 때 무더위도 좀 피해 가시면서 일을 하셔야 사고를 막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너무 이게 무더운 시간 또 햇살이 너무 뜨거운 시간에는 가급적 외부 네. 활동을 좀 자제하시면서 그늘에서 좀 쉬시면서 수분 섭취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순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와랑와랑 TV. 항상 첫 시작을 우리가 이 말장씨들과 함께 문을 여는데 네. 이 말장씨들의 얘기를 듣다 보면 무더위도 날릴 정도로 뭔가 좀 제주의 이 시사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그런 맛과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현장에 있는 저희들은 또 굉장히 덥습니다. 서로 막 싸워야 되기 때문에. 조명도 뜨겁죠. 예. 자, 오늘 말장시는요. 이제 그 택배 노조 파업 때문에 좀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또 불편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다뤄봤고요. 또 제주도 한 달 살기를 통해서 제주도의 또 다른 매력을 책으로 출간한 또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아유, 나 잘못 살 잘못 살. 감사 이것도 이거 무사 아침부터 이거. 아유, 3일 동안 또 골디딜 못했어. 이거 변비 걸린다. 변비야, 이놈 변비 홈쇼핑인가 요번에 막 누게 좋대나 식여주게. 아 식여주는데 오질라면서 오질라면서 그걸 먹어서 왔다고 했는데 나실 건데 3일 동안 죽어지고 나게 개구리 우체국 택배인데 뭔 일이신가? 는 계란, 아이고. 그럼 뉴스를 보라 뉴스. 택배 배송 오는 기사들이 파업을 해분한. 제주도도 지금 배송들이 다 조금씩 늦어졌대네, 새끼. 아유, 기껌 진짜 월급들 안 주매. 아, 얘기해. 아이고, 야, 네 똥 못 싸도 이. 고스트에 있잖아. 빨리 배송 하는 좀 싸요. 답답해.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해 주셔서. 아이고. 야, 경하지 말라. 야, 오히려 전나 형, 나건 호껌 천천히 걷다다 줍서 형 경 걸어줘서 택배 노동자들 응원하는 거 아니가 게. 제발 와래되지 말라. 맞다. 그 택배 노동자들이 네. 대부분 그 개인 사업자는 없더라게. 개인 그 말이 사업자지. 근데 택배 회사들은 내놓으라는 대기업 아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그 성질 굳은 그 고객들 그거 그 비유도 맞춰야 되고 예, 양 삼촌이 알겠어. 예. 성질 굳은 택배 고객. 아, 그런 사람들 있어. 예. 갑자기 우리 삼촌도 헌목한다게. 예. 그러나 오죽하면 파업을 넣고 간 게 이거를. 아유, 개나니. 나도 양 이거 택배 노동자들 막 고생한다는 얘긴 주소 들었었다게. 그저 저번에도 신문에 보란 말이야. 그 택배 노조에서 이거 조사를 하신디. 근무하는 시간이 일은 혼 시간이 넘은데. 아이고, 뭐 걸리지 않으나 그쪽 하긴. 아, 이 주경이라도 그 돈이라도 한량도 벌어지면 좋은데. 병 일을 허멍도 자 수수료 떼주고 뭐 화물차 할부금 내고 차도 수리비도 나가고. 그걸 누가 주게? 기름값이요, 뭐 대리점 수수료요 이런 거 허당 보면 매출의 49% 그 반차기 약 반이 그냥 얻어 잡는 돈이다 이 말이야 이게. 아이고, 야 걔나 주 6일에. 71시간을 근무한단 말이오까. 아이고 써망하라. 그럼 하루에 10시간 이상 근무한단 말이오까. 10시간 이상을 일해야 12시간씩. 야, 그 10시간 동안에 차 운전하랴, 무거운 거 들럭 나르랴, 엘리베이터 고장 나봐. 그 고충도 그냥 맨날 걸어갔다 걸어갔다 할 거 아니. 아이고, 형 무리여 형냥 사람들 못 견디지 않을 리가 있수가냐. 아이고. 작년부터 올해까지 21명이나 과로사에 떼냅니다. 할만 했죠. 결국 택배 물량은 계속 늘는데 이게 택배로 받는 단가는 계속 떨어진단 말씀 이게. 이게 막 경쟁이 해분한 게 아니야 이게. 서로 경쟁이 해분한 게 단가가 막 내려가는 거라. 그러나 이제 코로나로 택배 회사들은 막 돈 행으로 막 돈잔치를 벌려야 돼. 수익이 막 올라가고. 근데 이 택배를 날르는 노동자들은 이 출갱 못 살겠다 하는 거 아니냐. 맞죠. 택배 노동자들이 큰 걸 요구하는 게 아니고 배달은 나가 허큼해. 택배에서 불륜은 걸 해주라. 이걸 요구하는 거라 맞지. 불륜해주면 우리 가져가겠다 이거. 근데 택배기사들은 무슨 배송만 하는 거 아니? 그렇지. 아, 택배 분류하는 거는 회사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닐까? 아니, 경 해줘야 되는데 이게 겉다리 안 햄새게. 아유. 보통 이 분류하는 게 말이요, 짧게는 2~3시간이고 길게는
5시간에서 요소 시간을 분류 작업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걘 지난번에 막 파업할 때도 이 분류 작업을 그러면 택배 회사가 마땅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정부에서도 판단을 하고. 아유. 그때 또 택배 회사들이 알았어, 경허구다 해놔도. 경에 심어. 이제 꼬지 또 아님새기 또. 아이고. 그럼 이제도 공짜로 그 분류를 계속하면서 이제 꼬지. 아이고 맵게라. 야 택배 회사도 배짱이구다 야. 아이고 이거 분류하는 걸 하고 높이려고 내가 법관리를 해주든가 그렇지게. 예 기계를 하고 도입을 하든가 그렇지. 야 경회사주 아이고 경나 택배 기사들이 파업할 만하구다게 맞다 걔는 네, 이 택배 노동자들이 택배 회사가 분류해 주는 것만 배송하겠다 영하는 거구나 아이고 이제 알아줍니다 아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요즘에 택배 기사들이 제일 고생하는 거 닮은 그 약자 아닐까 이게 제일 약자고 맞아. 오죽하면 파업을 했구나 경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너네 동현아 이제 택배 늦은 뺀 뭐엔 하지 말고 조금씩 참고 이 얼마나 악조건에서들 일들 냄새가 사람이 하는 일인데 아이고 응? 아니 들은 거는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아 맞는 말이긴 하지만은 맹부삼촌은 아닌 거 담다워 맹부삼촌이 고를 말은 아니지 걔나 생각 안 납시다 아니, 명부삼촌은 평상시에 어떻게 하셨길래 옥부처신디 맹질 때 그 전화번호 어디고 거멍이 나신 줄 알아 그래 해달했니 온 동네가 시끄러워 나 아니시냐 너 아까 그거 시킨 데 어디냐 나가 이걸 빨리 오겨오는 방법을 나가 알려주구라 진짜로 아니 믿지 못했게 아니 전화번호 불러보라 이거 보내봐라 아 여보세요. 아 거기 주식회사 바로 나왔고. 아 그 고다경이가 시킨 거 그거. 아 겐디 삼촌. 부사. 아우. 경아 안 와네. 아 이거 지금 똥을 못 싼. 아 부사. 부사. 나감수. 나감수. 야 나감수. 야 나감수. 야 저 안 부러지는 기다. 바람없이 방품. 방품. 야 힘내라. 성공했어요 그래서. 야, 저 형찬아, 그 우리 집 그 밥거리 신이 거기 네. 나가 도배 새로 싹 하고 응. 그 막 저 보름 들어오는 그 샤시도 싹 바꿔내 깨끗하게 다 집 다 고쳐놨죠. 나 봤었다. 어. 그 어떤 아줌마 빌려주지 경희수가? 무시고. 어떤 아줌마 빌려준? 아줌마 빌려준 게 아니고, 아이고 이 사람아. 요즘 말이여 제주도 왕 혼달 살켜, 두 달 살켜, 1년 살켜 하는 사람들이 한 오니까 혼달 나가 걸리 이제 빌려주젠 집을 딱 고쳐놔주게 나가게. 아, 견디야 이 고포친 삼촌아, 그 관청에 가가지고 신고해야 돼요. 그 등록 안 하면 불법이라 불법. 저번이 뭐냐고 세고나 한 번 자꾸 가. 아이고, 고발 당하니 그 벌금도 내공냐. 아 요즘 보나 뭐 지네끼리 막 핸드폰으로 형님 방 빌리고 거나 그거 다 지금 불법이라길래. 아이고 양 고만이 내비딴 그 맹숙이 고 아이들 올 때나 그때나 커싱 빌려줍서 이게 미식은 놈해감이다 그냥 소재는. 아 나도 게임기 정식으로 신고 해그내기 하면 될 거야 나게. 이름도 다 지어놔서 게 MB 그래. MB 하우스. MB. 명고. 아이고 막 드러나긴 헌 이름이다마는 삼촌. MB는 굉장히 친숙한 분이 따로 있어서. 그 한 달에 그 혼달 사귀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영화가 시제 노는 사람인데 아침이고 정치고 저녁이고 볼 때마다 세간살이 물어보고 어? 이것저것 물어봐가 그 사람들이 존다집니까 나 도망가 물주. 외로운 카보데나가 말을 붙여줘. 외로운 카부대. 차라리 외로운 게 나사. 아이건지만 못 써. 전술이게 전술이지. 외로운 게 낫대요. 막걸리 사다가 내 버텨주라. 핫토치단 광풀 사람 없으면 들어오라. 안 봐도 비디오라. 아니랑 어떠? 너끈 비디오도. 어쨌든 말이야. 얘네가 아맹모엔 해도 나는 이 노년을 앞으로는 그 MB 하우스를 나는 에, 사업을 계속 난 추진해 나갈 것이고. 에, 그래서 오늘 말이야 나가 또 중요한 사람하고. 전화 연결을 딱 시켜놨어. 아이고 또. 누구야? 누구야? 이분이 그저 제주도에 그 한 달 살기 한 다음에 책도 내고 예전엔 또 우리 저 MBC에서 방송을 또 오래 한 사람이죠. 너네 PD 수첩 알아지나? 아니 알지. 네, 그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어. PD 수첩 알지. 거기서 또 아주 진행도 해놔고 나 개인적으로 또 이게 형님 동생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 야. 송일준 PD라고 있단 말이야. 송일준 PD. 야 전화로 딱 지금 와. 여보세요? 예, 송일준입니다. 아이고, 오. 잘 살아서. 아이고, 잘 살아서다. 아주 왔답니다. 제주도 혼자 살아도 게 제주도말 나한테 나가 개별적으로 다 가르쳐 줬잖아, 게. 아침마다 아, 이제 전화행은에 이거 제주도말 해 주고. 예, 지금 들으니까 뭐 저 제주도말이 한국말로 들리긴 하는데 아까는 어디 무슨 오키나와에서 들리는지 뭐 당최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폭풍 기다려봅사 자 그러기 전에 우리 저 이분이 또 이 방송 경력으로 아주 파란만장한 분이니까 우리 저 형찬이가 경력을 한번 또 쫙 한번 좀 얘기해봐 1984년 MBC 입사 도쿄 PD 특파원 시절 의인 이수연 씨 사건 방송사 최초 보도 그렇지 일본 조선인말 우토로 방송사 최초 보도
PD수첩 광우병편으로 검찰 체포 이후 무죄 판결 아. 한국 PD연합 회장을 거쳐서 3년 임기의 광주 MBC 사장까지 아. 이야, 그런 분이야 이분이 아이고, PD님 예. 형, 37년간 MBC에 몸 담았다가 예. 예, 시간을 마무리하면서 많고 많은 데 중에 왜 하필이면 제주도를 향하셨습니까? 아이고 저기 저 알아듣기 쉽게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도로 하필이면이 아니고요. 이제 뭐 당연히 뭐 한국에서 여행 가면 제주도가 제 1순위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1984년 MBC 입사하던 해에 결혼했어요. 네. 근데 신혼여행을 그때 제주도로 갔어요. 그때 나왔지. 예. 그런데 이제 37년 MBC 근무하면서 바빠서 제대로 집사람하고 한 번도 뭐 일주일 휴가도 못 냈거든요. 그런데 뭐 37년 근무하고 퇴임했으니까 시간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1순위로 우리가 제주도 가서 한 달 살기를 해보자. 이렇게 된 거구나. 그냥 피디님. 네. 아이고 덕분에 또 제주도가 돌싹돌싹 뜨게 댕겼수다. 예. 결국에 아이고. 제주도에서 예. 혼달 동안 예. 미식을 했어요. 미식을 했어요. 동안이요. 혼달 혼달 동안 그 제가 이제 그 여행을 가기 전에 제주도에 가고 싶은 곳 몇 군데는 사전에 좀 조사를 했지만 예. 이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계획대로 따라다니고 남들이 하던 그 갔던 루트를 그냥 따라서 다 다니는 거는 별 재미가 없어서 그쵸, 그래서 한 달 동안 기본 원칙은 아침에 일어나서 가고 싶은 데를 가자. 뭐 굉장히 그냥 제주도는 구석이 다 저는 명소라고 생각합니다. 알려지지 않는 곳이 한 달 있었는데 사실은 1년 동안 매일 그 한 달 살기 하던 식으로 돌아다녀도 네, 다 보지 못할 때가 제주도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천천히 본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네. 아. 요 책 소개를 예. 예, 잠깐이라도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 책 소개를 제가 직접 하려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 이제 제목은 송일준 PD 제주도 한 달 살기 네네네. 이렇게 이제 아주 심플하게 돼 있고요. 네. 정확하게 34일간의 기록인데요. 그 기록을 제가 보고 듣고 먹고 느낀 것들을 쓰면서 동시에 그냥 인상기 정도가 아니라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 이야기 거기서 벌어졌던 해프닝 플러스 제주도의 역사 제주도의 인문 지리 또 하나의 관점은 제주도를 지질학적인 그런 관점에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쓴 것들도 있어요. 제주도라고 하는 그 기가 막힌 보물 같은 화산섬의 지질을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들여다보는 여행을 하는 것도 또 다른 그 여행의 묘미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도 제가 조금 써가면서 했기 때문에 아 나도 이걸 찬찬히 지금 읽지 못하고 이렇게 한번 쑥 보는데도 네. 가격은 16,000원이지만 이 400페이지 넘는 그 책 안에 깨알 같은 글씨로 사진까지 해서 정말 정말 꼼꼼하게 잘 썼다 이거. 단돈 16,000원에 440. 아~ 나 오늘 치킨 난사 먹으면 이거 사쿠다. 그러니까. 나도 사쿠다. 저 우리 저 송일준 PD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책장시 대부 중에 책장시. 우리는 저 말을 하는 말장시고. 예. 네. 아니 너무 책잡지 마시라요. 아니 잘 냈으다게요. 어쨌든 그 저 이 책에도 쓰여 있듯이 한 달 동안이 제주도에서 정말 네. 좋은 날들을 많이 보냈다고 하는데 그 중에 서도 가장 좋았다 이런 걸 뽑으라면 어떤 걸 꼽고 싶으신가요? 이제 매일 걷다 보니까 이제 살도 조금 빠지고 근육도 붙고 해서 이제 체력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코스를 짤 때 이렇게 짰죠. 왜 그러냐면 힘든 코스는 우리가 제주도를 떠날 무렵에 하자 이렇게 해서 미뤄놨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가장 좋았던 것을 꼽으라 그러면 뭐 제주도 너무 많은데 영실 코스 한라산 그 다음에 검은 오름은 오름 중에 오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쵸. 다만 이제 좀 아쉬웠던 것은 그 법한포구 그 법한마을에 있는데 그 자연적인 그런 환경이나 이런 거를 좀 더 좀 즐기고 싶은데 막 그 아파트 뭐 높은 아파트는 아닌데 그 예, 전통적인 마을 막 한가운데 뒤편에 막 아파트들이 막 들어서는데 아, 그 좁은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 골목이 차로 가득하고 난개발 같은 느낌이 나는 식으로
막 집들이 들어서는 거 이런 것은 조금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죠. 다 누구나 느끼는 거죠. 근데 이제 제주 한 달 살기를 또 계획하시는 분들이 좀 많은데 네. 이 제주 도민들도 새로운 관광 산업의 하나로 이제 관심이 좀 많습니다. 네, 네. 예, 한 달 살기 이 어떤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달 살기라고 하지만 사실은 한 달 여행이잖아요. 누가 한 달 살면서 서울에 살면서 맨날 여행 다닙니까 어디? 그렇게는 이제 안 되고 제주 가면 여행을 하게 되니까 여행을 하면 아무래도 돈을 좀 써야죠. 돈 안 쓰면 뭐 돈 안 쓰고 무전여행 뭐 하고 뭐 배낭여행 하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 뭐 어디 하는 것이고 또 우리처럼 베이비 부모나 어느 정도 이제 오랜 직장 생활을 하다 가신 분들은 돈 좀 쓰면서 제주도 가서 돈 좀 써야 또 제주도 경제가 돌아가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렇게 해서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겠다는 의지만 있으면요. 그거요. 그냥 짐 꾸려서 떠나시면 돼요. 그리고 가면 무슨 마트 큰 거 다 있고요. 무슨 스타 무슨 뭐 스타 바켓스 뭐 이런 커피숍 다 있고요. 한 달 살기 홍보대사 될 수단이. 홍보대사. 예,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떠나시면 돼요. 제가 그 책에 썼잖아요. 나중에 너무 나이 들면 뭘 봐도 가슴이 안 떨려. 그런데 구경하고 싶어서 가고 싶으면 다리가 떨려. 자, 앞으로 그 새롭게 또 출발하는 그 일이 또 잘 되길 바라고 에, 예. 그러면서 또 머리 식힐 때 제주도를 오게 되면 내가 그 MB 하우스를 오픈할 거니까. MB 하우스가 뭐의 약자예요? 아, 내 이름이 김명부요. 김명부. 아, 그 저 제일동 부들 일본식 이름 지을 때 명부하면 발글명에 그 무슨 뭐 장부할 구자에 해갖고 그 끼워 뭐 이렇게 일본식 이름인데. 아, 모르고 우리 아버지가 지었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아들을 엄청 아끼워. 오, 이트 있으시네. 아, 오늘 저 시간 내 좀 고맙고 앞으로도 승승장구하길 바라겠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말을 참 잘르네. 역시 PD우다. 책 한 권 본 거 담수다 지금. 우리 저 이 방송계에 또 한 획을 그었던 사람. 아유야. 가슴이 떨릴 때 떠나라. 그 말이 너무 멋지다. 야 삼촌 가슴 떨릴 때 제발 호금 다닙사 다리 떨릴 때 여행 다녀. 이미 떨려 이미 떨려. 난 아이고 참. 난 이제 호금 더 다녀도 되겠. 나 꿈이 뭐냐면 그 스페인에 가면 말이오. 예. 그 환락의 섬이라고 그저 이비자라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이비자? 이비자 야, 거기, 이비자 야 이비자? 거기 꿈수가 난 그디강 혼달만 살당 죽여 난 이 생각을 하고 있다 진짜. 아이고 우턴 꿈을 꿈수다 거기 가자라면 돈이 작작 듭니까 그거 거기 가자라면 혼 사람이 혼 걔야 누구 여행 갈 거겠나 나 너네 다 돌아가자네 너희 다 어떤 아이고. 말씀? 돈 있어가? 나 계획이신디 너리 야 속지 마라 야 그런 데는 무슨 삼촌형 갑니까? 야 잘 들어보라 이거 긴급 뉴스야 네. 자기도 모르는 뉴스야 뭐? 제주도에서 4회 연속으로 예예예 예. 홈번 두 번도 아니고 4번 연속으로 요 간격이 정확히 3주마다 3주마다 제주도에서 로또가 1등이 나와 왜 이렇게 하고 진짜로? 손 들려없어 저기 들려없어 저기 카메라 형 다 들어봐. 어디? 고마시라 이게. 확 바뀌라 진짜. 최근에 마지막 당첨일이 6월 5일이라. 저번이 지났으게. 그럼 이제 3주를 지난. 그럼 이제 언제가 나오는지 나오지. 26일. 너네만 알아인시라. 너네만 알아인시라. 3주에 온 거. 이번에 출연료 몰빵 할까? 나 먼저 갈 테니까. 너네 보지 마라. 저리. 어디서? 머리하고 상전이 가. 복권 푸는 집 다리고. 나가 너네 스페인을 다 데려갈 테니까. 빨리. 네. 오늘도 우리들의 말장시들의 이 말씀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아까 택배 노동자들 얘기 잠깐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사회적 합의가 결렬이 됐기 때문에 9일부터 파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합의가 힘든 건지 참 답답하게 느끼실 수밖에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이제 본격적인 더위도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택배 기사님들 현장에서 너무 고생하시는데 옆에서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좀 격려해 주시면서 우리 모두가 다 잘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잘 찾아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먹방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분은 호탕하고
밝은 비타민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 분입니다. 네. 누군지 아시죠? 그렇죠. 바로 네. 우리에게 항상 그 행복한 에너지를 주고 계신 우리 제시카, 씨인데요. 제시카의 먹방 네. 시간입니다. 그 밝은 에너지와 함께 오늘 만나볼 요리는 이 무더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우리의 또 제주의 전통 요리. 물회에 또 도전을 했다고 합니다. 한치 물회에 도전한 우리 제시카의 요리를 네. 함께 만나보시죠. 고고, 고고싱, 고고싱. 오케이. 안녕하세요. 제시카입니다. 오늘 한치 무회. 헤어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어요. 네, 오늘 머리에 힘을 좀 주신 거 같아요. 네, 헤어스타일이. Very fresh today, very fresh. Oh, that's fresh. Yeah. 한치 드셔보셨어요? Oh, 네네네. 아, 한치 회 못 좋아요. But 한치 무회. 아직 먹어요. 요리도 오늘 처음이세요? Oh yes, never. I don't. 진짜 오늘 진짜 어떻게 really like 몰라요. 한치 물회에 들어가는 재료만 소개할게요. Okay. 멸치. Oh my god. 멸치. 이게 뭐야? 한치. 이름. So, like, 아 갑자기 멸치 얘기가 나오나요? 이름이 약간 이래. 미나리. 어 미나리 너무 좋아요. 아 미나리 하고 삼겹살 맛있어요. 오케이. 하고 양파, 깻잎, 고춧가루, 고추장. 아 지금 한치가 제철이기 진짜? 때문에. 하고 오이. 하고 마늘. 재료 많이 있어요. 하, I'm a 고기 사람. I'm a 고기 사람. I'm not a 고기 사람. 물고기 사람. 고기 사람 아니에요. 야,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육식. 아, 저 눈을 보고서 눈 마주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 눈을 마주치면 안 되거든요. 반가. Sorry. 아우. I can't do this. No, I'm not joking. Like seriously, I don't think I can do this. Oh. 이거 어떻게 하죠? Oh, it is alive. It is alive. 어제 칼로 칼 들고. I'm just joking, and I'm not like. Oh. No, really. I this is. I really don't want this. Honey. Honey. 아 남편 부르는 건가요? 그렇죠. Honey. 아 진짜 아마도 저는 베지테리언이에요. 아마도 my heart. 고기 좋아하시는 분이 갑자기 채식주의자라고 하십니다. Nailed it. Seriously. Yeah. What? It moved. It really did. Did you see that? It moved.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움직였다고. 어 깨끗하게 잘. 언니. 깔끔하네. 감사합니다. He's really nice. Yeah, yeah. 항상 honey. And 항상 always helping me. 항상 he always helping me. Yeah. He's a tough guy. Tough guy. Okay, here we go. All right. Step one. I'm gonna do like a yangnyeom situation. Gochujang. They said half spoon. You like very spicy, yeah? Honey. Gotcha. 식초 같은 거 얼마나 많이 넣어야 돼요? 진짜 몰라요. 지금 이따가 taste check 혹시 다시 because money can't change. 조금 can change. 아. Yeah. 오인을 많이 넣어야 돼요? 네, 많이 있어요.
왜냐면 배고파요. 스낵과 함부르거. Oil season is coming. We're gonna have to change. I go, 손맛 없어요, because I have 장갑. 손맛 없어요. Oh no, 손맛 없어요. 오케이. Okay. 약간 뭐가 부족하죠? 맛있어요. 그러나 조금 boring, 심심해요. Taste 심심해요. 사이다. It's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눈이 사이다? 커졌어요. 그렇지. 약간 단맛도 나고. 네. 저 너무 많이 넣은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저 정도는 많지 않아요. 단맛이 좀 나야 되니까. 오, 맛있어요. 맛있어요. It's good. Okay. All right. 우리 할머니, 옆집 할머니 하고 할머니다. 아, 이전에 나오셨던 할머니 우리 에피소드 1, 고기국수 레시피. 맞아요. 감사합니다. 진짜 아. 고기국수 레시피 너무 맛있었어요. 요리 너무 잘했어요. 어머니하고 되게 인연이 깊으시더라고요, 제시카가. 예. 이게 살기도 하고. 예. 너무 고맙죠. 할머니 혼자 사는 데 와서 좀 옆에서 좀 도움도 되고. 우리가 집에 없기 때문에 옆에서는 든든해요. 우리는 아저씨도 잘 해주시고 조금만 뭐 할머니가 뭐 필요하다 하면 뭐 말 안 해도 와서 잘 도와드려요. 우리로서는 너무 고마워요. 근데 보기만 해도 맛있을 것 같은데요. 외국인에서 이 한치 몰래 한다는 것이 힘들잖아요. 보기만 해도 입맛 돌 것 같아. 이거 보니까 어때? 맛 있을 것 같소가? 어떤 것 같소가? 막 맛져 가라. 어, 맛있게 드세요. 네, Please 감사해요. Enjoy. 잘 먹겠습니다. Thank you. 네. 아, 맛있겠다. 정말로. 아, 간도 잘 먹고 맛있는데요. 아이고, 어? 맛있다. Lucky again today. 네. 좋아요. 아, 아주 맛있게 잘했어. 아, 너무 행복해요. 아이고, 할머니 다 좋아요. 먹으면 괜찮아요. 저거 맛있는 것보다 더 맛있는데요? 아, 잘했어. 아이고, 우리 손지라, 손지. 우리 손지라, 손지 같아. 이제 남들 가는 날 가나. 한치 몰래 만들어서 고생하셨어요.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I'm so happy. 너무 행복해요. Thank you. 전에 해본 적 없는데 yeah. 왜 오늘 요리가 제일 맛있게 된 것 같으세요? 왜냐면 I before 오늘도 성공했다. 아싸. 다음에 만나요. 바이바이. 네, 제시카의 이 요리는 어색하지만 뭔가 이렇게 도전하는 그걸 보는 외국인이지만 제주 음식에 도전하는 그 멋진 도전기가 보기 좋은데 자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 정신휴님은 물회 조수다, 한치, 어랭이, 어랭이. 자리, 성게, 소라, 해삼, 물회 해산물은 다 이게 무기 만들 수 있는 거죠. 전복이 하나 빠졌네. 전복. 그럼요. 네. 전복까지 들어가면 완성이죠. 네. 내가 네. 돌아왔숑. 이런 먹방 완전 좋아요. 네. 한석자님은 한치 먹으러 제주 가야겠어요. 이 화려 형태의 제주의 한치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편안하게 맛볼 수 있는 네. 그런 시간들이 좀 빨리 왔으면 하는 바람도 네. 가져봅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은 문화 소식인데요. 특별한 또 사진전이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사진전 이름이 야이돌 이제 어떤돌 사람 신고에 이게 사진전의 이름입니다. 특이하네요. 그러니까 아주 오래전 그 흑백 사진들 전시가 되어 있는 곳에 우리 말장시들이 또 몇 명 같이 갔다 그래요? 왔고요. 네. 혹시 여러분 보시면서
여러분의 사진이 거기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 사진들? 내가 언제 찍혔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인공들을 찾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함께 눈여겨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오래전 흑백 사진 속으로 함께 떠나시죠. 저기 멀리 보이는 곳이 제주항이죠? 네. 동자봉 옆에 가 이제 뭔지 알아? 너네 이거 알아지느냐 이거? 얘기해. 돌나르방 아니? 동자 아니 돌나르방 아니고 동자봉 동자봉. 동자봉 동자봉. 저 서쪽에 가면 또 서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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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나가면 이거 돌나르방인 줄만 알았어. 그래. 그러나 이제 옛날부터도 이 마을을 지켜주고 한 거는 이디왕 영영 기도도 하고 많이 하는 사람들이. 예예. 개우제고 오늘 온 이유가 말이요. 예예. 저 뒤에 저 건물 배려보라 건물. 아 이거 멋지다 예. 야 이거 저. 저 전시하는 갤러리 건물인데 저 건물을 짓을 때 그냥 짓은 게 아니고 요 동자복의 모양을 보면 짓은 건물이다 이 말이야. 간다 생각해 주시면 저 저리 간 김에 우리 그 옛날 추억 여행을 한번 가보자. 가자. 아이고 건물을 참 잘 짓지 않으셔. 아이고 이게 잘 내놨신 게. 잘도야 이런 기원 자료들 예. 세상에 자료 정겹다. 아이고 이제 관장님 어디? 관장님 왜 계세요? 관장. 아이고 반갑다. 예, 이리 없어. 이저 사진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으니 예. 이거 저 무슨 전시회까지 설명을 좀 일단 먼저. 여기 공간이 저희 아버지가 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제주를 많이 찍었습니다. 그중에 아이들을 사진. 고영일 선생이 이제 찍었던 사진들인 거죠. 아, 네.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귀한 자료예요. 네, 그렇죠. 네, 정확히 연도가 아버지가 메모를 해놓습니다. 아, 1977년. 네. 이렇게 저충저 정확한 연도하고 장소는 아버지가 이거 메모를 했는데 한 것도 있고 안 한 것도 있고 많은 부분은 안 한 것도 있고. 결국 이 어린 아이들이 집에 뿔레 허리 운 거야 이렇게. 어머가 방 건영어진 이 어린 둘인 것들이 뿔레 허리. 6살 때부터 빨래 했어. 우리도 거기시다. 17살부터 빨래 했시다. 다 보고 야 것이가. 굴목 찍고. 예. 그때 고생 안 하시면 피 더 커실 건데. 아이고 이건 어디가? 이것도 장소를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이런 안테나가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건데. 예. 이거 보나 정겹수다니 이거 누르고 누르고 하네. 시감자도 유채밭. 유채밭이요. 유채밭. 예. 언니가 동생 데리고 이제 가는. 이런 것만 탁 봐도 어머는 바나이 먹고. 예. 아방은 다크 감고 저 둘인 게 저 밑에 둘인 거 이걸 돌아야 될 거야. 울고 쉬고. 야 이거 누가 아니냐? 나 옛날 사진 보면 꼭 이거라. 뜨덕뜨덕다 이거. 아이고 나다. 야 옛날 이거 저 1970년대에도 이 파인애플이 이사라지고. 70년대 80년대는 수입 들어오기 전에 제주도에서는 바나나 파인애플 장씨가 최고였지. 그래 이거 어멍이 장애 저기 장에서 푸는 동안에 양이 옆에 있으신 거죠. 오죽살에 간 사이에 혼자 지켰구나. 이거 뒤에 보면 이 구두시는 예게 뺐다 구두시는 사람 신식 어멍이 지나댕기는 걸 보면 신녀석인 게 시에 어디 장애 그래 70년대 저 구두를 신었다는 거는 완전 그런 게 시에 시에 어디 장자 이거 그런 시에 장기 아이고 야야야이 진짜 우리 동네 이거 상선이 닮았지. 아, 야 자도 군나요. 야 이거 야네 언제 시했다 이거라자. 시했다 이. 이 옷 입은 거 보면 시야. 옷이 다 같아요. 그럼 이 사진 보면 저거 나닮다 싶은 사람은 연락을 줍죠. 예예. 저희 저 제주도 미시면 연락을 주던지 아니면 저 우리 여기 갤러리 이름이 큰바다영. 큰바다영 일래 연락 주면 이 주인공을 초지를 수 있잖아. 주인공이 저 사진을 예. 보면 어떤 느낌일까요? 알 수도 있어요. 아 저기. 그 제주 인쇄소 사장님으로 추정되는데 아직 확인하지 못하겠어요. 야, 성공한 사람이었어. 이게 말로 엘리트 게임. 엘리트. 여기가 칠성통 맛이. 칠성통에서. 칠성도. 예, 야인들이 이제 시에다이면 야인들은 초라해. 뗄까 말리는 걸 지키고 있는 아이들. 나 여기 이쪽에. 아 이거 누구냐 이거? 이게 나보다 나. 이쪽 장자국이 눌렁이서 놀았을 텐데. 다들 지금은 이제 다들 어른이 되고 그렇죠. 누군가의 엄마 아빠가 돼 있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가난했지만 참 행복했던 시절들. 야네는 어떤 아이들이야? 예, 여기 전시한 것 중에 예. 제가 나오는 거. 아이고, 우리 쳐다보고 가. 한번 봅시다. 둘 중 하나 중에 둘 중 하나라. 그 인물은 야야야 낯선 예. 사람이 죽은 사람이야. 맞습니다. 인물이 낯선. 맞습니다. 야이과. 예. 오.
몸매가 좀 남아있죠? 이거 세서. 세서. 예, 맞습니다. 어디, 어디? 세서. 성게. 예. 물 쫙 빠질 때냐? 예. 형, 질이 나나 수다. 예. 물 빠지면 이래 꼬지 가나? 예, 예. 이것도 석유권 항인 게? 예, 석유항. 예. When I was young, I listened to the rain. 야, 이 아방들은 뒤에서 있고요. 예, 금을 일하고 아기들은 영 놀고 성격수다 성격아. 이게 저 사진으로 보기에 네. 참 가난하고 없는 시절이지만 아이들은 행복해 보여. 예. 그러나 행복 지수가 지금보다 그때가 더 많지. 네. 놀 게 더 많고요. How I wondered where they'd gone, but they're back again, just like. 아이들이 항상 지금이나 신이 우리가 이거 니라도 호남이 해놓고 옛날에 니라 이거 빠져버리면 옷이 네 호남 옷이 손지 아빠 아니야? 아유, 이건 선이고 아신디. 거울서 대신 닮아서 닮아서. 이게 어디가 나장한 거라. 눈에 닮네. 앞차 찰라고 해도 옷에도 막 묻고 호남. 이게 지금 옆에 있는 좀 딴 놈이 있어. 내일 좀 두드린 놈. 우리 동생 이런 나이로는. 이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지. 쳐다보고 있는 거. 야 이거 지금 우리 동생은 팬백 들어주는 거래. 지금 네가 내 동생 때렸나? 그렇지. 나무에 올라가서 뭐 부탄하고 뭐 이렇게 뭐 하는 거야. 아 옛날에 맞아. 마을 말이다. 이 아픔이 기술했잖아. 야 얘는 오빠 나 올려줘. 이 저 두린 것들은 이리 못 올라가고 큰 것들은 올라가고. It's yesterday once more. 동네에 들어서면 촬영자가 오히려 구경거리다. 맞아. 몰려다니며 찍어달란다. 작년이 되었을 이들 중에 몇이나 이 사진을 반길 형편이 되었을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시간 내셔가지고 꼭 아이들하고 같이 와서 우리 오래전 제주의 모습들을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 갔다 왔을 때 오다보면 전시회 오면 화분이 오면 이런 거 하나도 안 되는 나도 봉투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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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안 남아서 얼마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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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한 장 보면서 사실 예전에 그 좋은 추억들이 생각나면서 그리움도 생기고 뭔가 이렇게 그리움에 대한 또 이렇게 추억과 함께 눈물도 같이 생길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오늘도 해녀 이야기 또 여러분께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녀록 이야기인데 오늘 세 번째 순서입니다. 내가 듣지 못했던 예전에 숨겨졌던 그런 이야기들을 하나씩 하나씩 듣는 재미가 있는 시간이죠. 해녀록 이야기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모씨, 전영이 변태란 이제 가이가 46이나 46. 변태란 걔는 48년 됐구나. 예, 70년. 70년 이후로는 고모. 걔 70년대 고모 나와서 70, 딱 70년대 고모 옷이 나와네. 나도 그때 고모 옷을 입은 바당에 갔죠. 바람 많고 돌 많고 아가씨가 많은 삼다도 제주도는 요즘 그 발전의 모습이 눈부신 바 있습니다. 눈부시게 발전하는 제주도에 발맞춰 해녀들에게도 신문물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고무옷이었는데요. 고무옷 이전에는 광목천으로 직접 만든 소중이를 작업복으로 입었습니다. 아이고 입고 말고 예쁘게 하는 거. 그 꼽딱하게 해보니 저 벌마작 치고. 벌마작 하고 막 이렇게 그래. 이렇게 물로에다가 이렇게 영 바대라고 있어 바대왕 하는 뒤는 막 이렇게 지그자그 해서 막 이렇게 박아서 하고 막 헌복도 예쁘게. 그래. 꼽딱하게 그렇게 꼽딱하게 막 여러 가지.
바대에 전복 꽃목 놓고 옆에다가 색깔 있는 빨강, 파랑, 노랗게 한 그런 물색천이 있어서 그런 거 다 바에 놔서 예쁘게 다 해 있고 타지 말라고 까불이 써서 이 바위도 가사리를 해가지고 다양 이렇게 쏙하게 해 만들어서 쓰고 그렇게 했어. 곱지 입으면 이렇게 사서 불출 때 보면 다 이렇게 보이고 젊은 나이 처녀도 아가씨들은 다 이쁘게 해서 입으려고. 10대, 20대 소녀들이 꾸미고 싶은 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죠. 소녀 해녀들에게 소중이는 단순한 작업복이 아니었습니다. 바느질로 수를 놓기도 하고 다른 천을 덧대기도 하며 각자의 개성에 따라 패션 센스를 뽐냈는데요. 도내외 행사 때마다 해녀들은 곱게 꾸민 소중이를 입고 제주의 문화를 선보였습니다. 처음이니까 못 견디고 숨도 바쁘고 이 연철 타니까 연철 맞추는 것도 힘들고 그냥 물에 들려가자 하면 뿡뿡 터근행에 숨이 바빠서 가서 제대로 이 물건 전복을 보여도 이걸 턱 나오지를 못해서 진짜 엄청 힘들었어. 처음 고무옷 입어서 할 때는 차이 가게 속옷 입고 물적삼 입고 오리발도 안 신고 옛날은 손에 장갑도 안 끼고 물에 든 거라 경험인 게 이젠 장갑지고 물에 강 한 10분 삶인 우밭에 올라가면 한 30분 살아보는 거라 불 지우면서 30분 살아불고 경험이나 하루에 물에 세 번도 물에 들어갈 때 있고 두 번 들어갈 때 있고 이제 고무옷은 입으면 하루 한 번 시간 되죠 시간은 4시간 5시간씩 살아놓는 게 1970년대 고무옷의 등장은 해녀들에겐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물질 작업의 형태를 바꿔놨는데요. 최대 1시간이었던 조업 시간은 5시간 이상으로 길어졌습니다. 물에 오래 있는 만큼 수확량도 많아졌죠. 하지만 새카맣고 답답했던 고무옷에 반감을 가진 해녀들도 많았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해녀들끼리는 그거 입으면 암 걸리고 그거 입으면 젊은 사람 애기들 더 없고 한다고 그냥 와자자 하니까 한 달 동안은 하려고 생각을 안 했는데 물건강 많이 따오고 감이 많이 따오고 세화에 위치한 한 해녀복 가게 오래된 세월의 흔적이 엿보이는 이곳은 70년대부터 해녀복을 만들어온 정부미자 삼촌의 가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살다가 저 군용포 물들어에 갔어. 물들어에 갔는데 이제 우리 친정 작은 아버지가 일본 그 원단 만드는 그 공장 그 근처에 사니까 고무옷 입어서 물건도 더 많이 따오고 춥지도 않고 그렇게 좋다 그러는데 니도 한번 입어보라. 그러대. 어떻게 만드냐고 하니까 헌다만 하면은 이제 가르쳐 줄 테니까 할까 안 할까 나한테 질문 받대. 근데 무지를 하는 것보단도 이거 하는 것이 낫지. 바깥 물질을 떠났던 구룡포에서 고무옷 만드는 방법을 배우게 된 정부미자 삼촌. 해녀였던 그녀는 해녀복 만드는 사람이 되어 7년 만에 제주로 돌아왔습니다. 고무옷 한 불에 23만 원, 25만 원 하면은 해녀들은 안 주는 해녀들이 없어. 없어가 뭐 안 주지. 좀 시기가 좀 늦다 뿐이지. 지금까지 해도 나 한 불도 떼본 적도 없는데 저 태안 아는 해녀한테 하나 환불 한 17년도에 환불 해가 보냈는데 돈 보냈다고 해서 저기 나 영저 소포 보낸 영수증은 파스포드에 찔렁 다녀 날따가 배워줄게 그거.
못할 줄은 해녀들이 별로 없지 다 곤란하니까. 옷 해갈 때게 나 우미 잠을면 돈 나오면 주마이 그렇게 하고 또 우미 안 잠으면 사람들은 나이 보릿돈 나오면 주마게. 그러면 이제 보릿돈 나오면 또 수금을 다니고 또 우미돈 나오면 수금을 다니고 전부 다 제주도 전부 다 외상 풀려났어. 비쌌던 탓에 누구나 쉽게 살 수 없었던 고모 옷.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외상으로 먼저 옷을 만들어줬습니다. 부자는 고모 옷을 비싸주게 막 비싸분 한 아무나 못 아무나 입어. 못 입었어. 그 후에는 경험인 이 계장님은 외상도 해 입어. 난 외상에 해내. 나는 조용으로 가면 안 전두금이 미식을하게 경은하니 고모집이 간 육지가지는 한 고모도 그때 얼마 산디 외상 해내 그거 입은 간 그거 물멍해신디 구르제도 형편이 어시난 고모 외상어멍 입어서 거민 그걸 애경 치저지민 그거를 막 붙지멍 그치겐 진짜 나의 심정은 누구도 몰라 나 뺏기 너무너무 곤란하게 살아놓으니까 이 물질을 아 요거를 벌면 어머니네 생계를 유지하겠지 해서 돈도 부르면 우리 아버지는 술 먹고 노름 먹고 개분하네 노미 집으로 돈도 붙여나고 이제는 해녀들의 필수 장비가 된 고무옷. 얼핏 보기엔 전부 똑같아 보이지만 다 다른 고무옷입니다. 고무옷은 몸에 20곳 가까이 치수를 재서 만듭니다. 한번 물에 들어가면 못해도 3시간 이상은 버텨야 하니 더욱 꼼꼼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같은 체형의 해녀라도 옷 입는 스타일에 따라 품을 넓히거나 꽉 끼게 하는 등 일일이 다르게 제작된답니다. 신발을 안 가져와야 그 이런 신발을 안 가져와야 차려야 돼. 야! 다 들었어! 야, 다 들어야 안 못 들어가라 하지 말고 내일 공동물질을 하고 모레부터 성기를 할 겁니다. 이어불면 어수다. 일을 거는 사람은 바닥을 지켜주십시오. 한조금 나네. 나 바닥 지켜는 것도 너무 지쳐마시. 경하니까 성기를 자방심을 한망살이 쯤은 빼서 바닥에 던졌수다. 경하니까 과띠 검은돌 검은 백돌에 다 있어서 없으니까 물봉봉한데라도 성기를 헐 걸로 우리 섣돌레 다리장은 헐 걸로 했으라 그러니까 이어불면 어수다. 모리부터 성기보다야 개인 성기야 그렇게 앞서. 정해진 질서와 규약에 따라 진행되는 해녀들의 물질 작업. 덕분에 해녀들은 유독 공동체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고무 장인들과 해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때려야 뗄 수 없는 운명 공동체와 같습니다. 젖들랑 하고 여기 하고 궁둥이 하고 여기 무릎 하고 그건 세 군데 네 군데인데 치수 될 적에는 그냥 살찌지도 아니고 그냥 보통 퇴기로 왔다가 몸 풀 수도 있거든. 그때겐 또 뭐 옷들 작으면 또 늘려오고 5mm는 5mm 가격, 4mm는 4mm 가격, 또 3mm는 3mm, 6, 7, 8mm, 9mm 다 가격이 달라져. 3mm, 5mm는 겨울에 입을 수도 있는데 3mm는 겨울에 못 입어. 3, 4월에 우미지기 때나 입지. 한 벌 사기도 힘들었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계절별 두께별로 구비해 물질 작업을 나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바다에서도 눈에 잘 띄도록 주황색을 더한 고무 옷이 제작되고 있습니다. 난 해녀들 오는 사람마다 이거 그 나비던 값도 나 내일 찾으러 와 찾으러 오면 나 오늘 해녀 와서 그러게 하면 아이고 고마워 아이고 고마워 전지금은 다 고맙다고 하지. 해녀들의 작업 환경에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고무 옷. 검고 매끈한 이 옷에도 벌써 50년이 넘는 역사가 깃들었습니다. 어느 하나 특별할 거 없이 모두 똑같아 보이는 옷. 하지만 해녀 삼촌들 얼굴이 다 다르듯 저마다 다른 사연이 고무 옷에 서려 있습니다. 해녀 하면은 맨날 뭐 강인하다, 뭐 굉장히 센 느낌이 좀 많았잖아요. 네. 근데 우리 해녀 삼촌들도 예쁜 거 알고 그럼요. 멋부릴 줄도 알고 네. 그런 미적 감각이 있었다는 거 다시금 네. 알게 됐습니다. 자, 이제 저희가 마칠 시간이 네.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소확행 요즘 자주 쓰는 말이죠. 네. 여러분마다 우리마다 각자마다 또 소소한 확실한 행복들을 찾아서
무더위도 좀 이기고 코로나 때문에 또 네. 우울해진 이런 마음들 이길 수 있는 여러분들만의 행복 찾으면서 네. 잘 견뎌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여름이 또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중요한 시점이 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방역 수칙들을 잘 지키면서 건강하게 코로나를 물리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